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과 과자 이름의 유래, 어떤 유래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쿠쿠다스.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으로 인기가 많은 쿠쿠다스는 벨기에의 과자빵 이름인 쿠쿠와 벨기에 지명인 다스를 묻혀 만들어졌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벨기에 아스 지방의 쿠키라는 뜻입니다. 두 번째, 붕어 사망코. 여기서 사망코는 싸고 많코를 줄여 어감을 재미있게 만들었고, 한 번에 빵, 아이스크림, 팥까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가성비를 표현했습니다. 세 번째, 조리퐁. 원래 즐거움의 조이와 봉지를 뜯을 때 펑 소리가 나서 조이퐁으로 하려 했으나 이미 있는 이름이라서 조리로 바꾼 것입니다. 네 번째, 돼지바. 1983년 돼지해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돼지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나랑 드 사이다. 순 우리말인 드 사이다에서 착안이 되었으며, 나랑 드 사이다로 끊어 읽게 되면 나랑 드시지요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. 여섯 번째, 빵또아. 빵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의 줄임말로 빵또아라고 불립니다. 개인적으로 이 붕어 사망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싸고 많코라는 뜻인지 몰랐네요. 오늘은 우리가 먹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이름들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